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대만 인근 해상에 있는 3호 태풍 개미와 베트남 동쪽 해상에 있는 4호 태풍 프라피룬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 많은 폭우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24일 수요일에 대만을 관통해서 엄청난 폭우를 뿌릴 것이 예측되는 3호 태풍 개미는 이틀 뒤인 26일 금요일에는 중국 복건성에 상륙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문제는 3호 태풍 개미는 중국 내륙에서 태풍이 소멸하고 4호 태풍 이 프라피루는 중국 남부와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태풍이 소멸하면서 많은 수증기를 뿌리며 이 수증기들이 서풍에 실려서 한반도로 몰려올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 그리고 싱크홀과 포트홀까지 발생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베이징 하이덴구에 어제 7월 23일 화요일 저녁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으며 중국 베이징 하이덴구 기상대는 어제 23일 저녁 10시 20분에 황색 폭풍 경보를 발령하였습니다. 현재 베이징 산간 지역에 폭우로 인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속보가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남부로 시작된 폭우 피해가 북부까지 지속되며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윈드를 살펴보면 26일 금요일 오전 7시부터 3호 태풍 개미와 4호 태풍 프라피룬의 수증기 비구름대가 몰려오면서 한국의 제주도를 시작으로 해서 비가 시작되어서 26일 금요일 오후부터는 한국 전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며 이번 비는 다음 달 8월 2일 금요일까지 계속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3호 태풍 개미와 4호 태풍 프라피룬이 만들어낸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한국으로 몰려오면서 7월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최소 8일간 한국 전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길게 비가 올 경우에는 국지성 호우와 게릴라성 호우가 올 수 있으므로 돌발적인 호우로 인한 홍수나 산사태 등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폭우가 올 수 있으니 반드시 한국기상청의 일기예보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